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 로봇대전 OGS 2화 시작합니다. 그 한스라는 놈이 있어요. 쿄스케 상사가 주인공. 주인공 쿄스케 상사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걸 꾸밀려면 쿄스케가 죽었어야 됐는데 쿄스케가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귀찮아지니까 이제 일본에 있던 애인데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랑그레이기지죠, 여기가. 이 게임에서는 세계가 이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어요. 예, 그래, 예, 왔는가? 예, 실례합니다. 오늘부터 예, 연방군 북미지부 기지에 배속된 쿄스케 남부 소위입니다. 예? 계급이 올라갔네? 특진했어? 예,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래 파스토랄 여기에 사령관이다. 예, 너의 이야기는 들었어. 큰일을 당했더만. 아니요, 기체가 파괴된 거는 파일럿은 제 책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명령을 내린 놈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다 특별 승진시키고 방출까지 시켰나? 레이카의 지시 같지가 않고. 아마 이 일을 한 거는 그놈 밑에 있는 한스 웨버인가? 웨퍼인가? 한스 비퍼에.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예, 너의 배속 처말인데. 예, 실례합니다. 예, 엑셀레인이죠. 쿄스케 여자친구예.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니야. 이제 곧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에요. 소위 왜 그러나. 그는 나중에 거기에 보내겠다고 내가 말했는데. 아니야. 예, 잘생긴 남자가 왔다고 들어가지고. 에이, 이런. 뭐야, 얘. 와, 얘야? 과연. 미안하다. 당신 나랑 어디서 만난 적 있나? 몰라. 기억이 안 나나? 어딘가에서 합격. 그럼 사령님이 제가 데려가겠어요. 제가 그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그런 거는 몇 분밖에 안 됐잖아. 알고 있어. 그를 부탁한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이. 전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랑 같이 팀을 짜게 될 엑셀렌 브로우닝. 계급은 너랑 마찬가지로 소위다. 잘 부탁해, 미남. 그리고 사령님. 우리 보스가 쓸만한 놈인지 어떤 놈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또냐? 알았어. 저번처럼 부하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뭐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래. 알았어. 아니, 재밌겠다. 모르겠어. 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엑셀렌 브로우니. 신천지. 설마 갑자기 전투 운전을 하게 되다니. 미안해, 우리 보스가 매번 이런 식이야. 보스? 소위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던데. 계급으로 부르면은 좀 딱딱하니까 하지 마. 뭐? 딱딱해? 알았어, 엑셀렌. 이러면 되나? 와, 숙맥인 줄 알았더니만, 꽤, 감이 좋네요. 숙맥이야? 준비는 된것 같군, 신인. 젠가죠, 젠가. 알파외전에 나왔던 분. 뭐야. 얘네 둘은 쿄스케랑 엑셀렌은 슈퍼로봇대전 임팩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만 나오는 거죠, 판권수로 돼. 아차, 당했다. 그럼 상황을 개시한다. 과연 이런 거군. 저게 쿄스케? 미안,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알겠냐? 표적의 무기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 파괴. 이것들이 진짜. 예? 이것도 군법 회의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 보스 얘기를. 문단무용 공격 개시. 저기 쿄스케, 저 사람이 젠가 존 볼트 소자인데. 저게 상관인가? 상관없어. 지금은 정면에 저게밖에 흥미가 없다. 난
와우. 네, 게스펜트는 별로, 네, 게스펜스트는 별로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저런 남자도 싫어하지 않아. 가자. 꽤잘 맞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보스랑 나하고도 잘 맞을 것 같은. 4턴 이내에 저걸 전멸시켜라.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 돌리고 해. 전 저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으면 헷갈려. 세이브. 코스케가 기력이 높죠, 얘 지금? 예, 왜냐면 얘가 예, 격투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4턴이네, 될라나 이게? 아이. 예, 게스벤스트라고 이게 이 로봇이 이제 4차 슈퍼로봇 대전의 주인공 기체였죠. 예. 근데 이 게임에 나오는 건 양산형이라 존나게 약해요. 이건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예, 이걸 쓰는 거는 거의 취미 수준? 예. 플레이어가 아주 그냥 예, 할 짓이 없을 때나 키우는 거고. 예. 저기 어디 쪽에 있더라?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예. 가속 쓰고 박아버리지.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내가 이제 노리는 게 있으니까 좀 이러는 거지. 여기 물어봐도 돼? 뭐? 응. 시작기가 망가진 게 당신 탓이야? 아니, 애초에 결함기였어. 하지만 내가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변명은 못하겠어. 역시 당신 우리 보스랑 똑같아. 너희들 전투 중에 잡담하는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라도 더 적을 부숴라. 에? 동감해. 네. 빨리 부스러 와야지. 일단, 예. 네. 예, 네. 초반에 이거 합차, 아, 네. 예, 네. 여기요? 세컨? 여기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자. 얘를 부수죠. 엑셀은 기력을 올려놔야 돼. 어차피 연출이 족구리기 때문에. 예, 이러면 박살 나죠. 타격은 맡겨줘요. 예, 어디 맞춰줄까? 얜 저격왕이지. 예, 기력 100이지 지금? 예, 기력 104. 예. 기력이 빨리 110이 돼야 되는데. 야, 엑셀레는 패야지. 네. 다다데 스무 더 모나. 그냥 끝날 줄, 예,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와. 프리트 미사일. 예. 미사일이 분리하죠 이거. 어찌 됐든 요게를 기가 나이 와けじゃない. 나도 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가에시와 이타이소. 반격은 아프다. 빡빡 잘 봤어요. 이렇게 터트리고. 예. 아, 애매하네. 괜찮아. 아마 다음 턴에 될 거야. 엑셀렌. 왜? 뭘 숨기고 있냐, 너도, 보스. 젠가 소자도, 응? 나한테 뭘 시키고 싶은 거야, 너희들. 와우, 애가 아니고, 에, 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 중이니까 집중해. 교식해, 난 뭐. 생각한 거 이상으로 실력이 좋아. 에. 감도 좋고, 상황 판단, 대응력도 빨라. 엑셀렌의 안목도 꽤 좋군. 저 두 사람이라면 ATX 계획의 기체를 태울 수 있을지도 몰라. ATX 계획의. 네. 뭐 설명이 긴데.
미국 쪽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로봇을 개발 중인 거야. 이제 이제 외계인의 기술을 쓰지 않은 로봇을 미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게임은. 이제 외계인이 만든, 외계인의 기술로 만든 로봇, 외계인의 기술을 안 쓰고 지구 기술로만 만든 로봇, 두 종류가 있죠. 류세이가 외계인 기술로 만든 거고, 표스켓 쪽 로봇은 이제 지구 쪽 기술로만 가지고 만든 거죠. 전투 연습 스킵할게요. 뭐 다 봐봐야 의미가 없어. 제트맥은 우리 연출 아니 얘네들은 어차피 한 대만 쳐도 아니 아니야 맞다 이거 큰일 났다 얘네들부터 죽여야 된다 맞을라나? 맞아야 되는데? 제트맥은 야! 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 세이브하고 해. 괜찮아, 수로되는 리셋을 하면 돼. 아니, 액션은 기력이 왜 저렇게 안 오르지? 아, 엑셀렌이 방어해준다, 예, 그러면, 예. 왜 제가 안 잡냐면은, 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턴부터. 예. 한매매매. 아이, 저. 방어, 아이, 왜 이렇게 많이 달어? 이게 체력이죠? 아이, 잠시만. 이게 체력이죠? 얘 지금 줄어가고 있죠? 얘. 괜찮아, 될 거야. 돼, 이거. 아, 진짜! 이거 되나? 되겠죠? 뭐, 어떻게. 뒤지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기력이 110이죠. 지금 120, 116이라고 떠있죠. 110이 넘어가면 이렇게 둘이 붙어있잖아. 붙어있으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합류. 네, 이렇게 합류. 이러면은 트윈 유닛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붙습니다. 이제 이러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일럿 능력 중에서 PP라는 게 있어. PP. 이게 적을 죽일 때마다 늘어나는 건데 이제 트윈을 짜고 잡잖아. 그러면은 두 명이 동시에 PP를 먹어. 그러니까 이득이죠. 네, 이럴라고 지금 적을 안 잡은 거야, 근데. 근데 뒤지게 생겼다, 엑셀렌이? 전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왜냐면은 쟤네들은 엑셀렌을 못 때려. 잡어. 더블 제트 매그넘. 간다 개수장. 오버킬. 예, 이거 다 잡았어, 이거. 끝났어. 끝났음. 끝났어. 예, 예, 전 트위치를 보지 마요. 안 봐도 돼. 예, 빨리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돼. 다음 편부터 뭐가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냥 족구린 거야. 어! 왜 액션은 뒤지게 생김?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액션은 뒤지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야, 카운터를 노려야 돼, 카운터. 카운터 터져, 카운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에에에? 에이, 이거 맞으면 100% 뒤진다. 아이, 왜 이렇게 됐어? 아, 몰라, 리스트 하면 돼. 교수께. 아, 이런다고 올 사람이 아니지. 사격은 싫어하지만 추돌될 때가 아니야. 아, 쟤 두 종으로 만든다고. 아이고, 와야, 조금 탈출. 니가 너무 날뛰니까 그러지. 하지만 한방 끝낼 수밖에 없겠군이. 네, 이걸로 끝났군이. 와우, 꽤 하네. 고전할 줄 알았는데? 기체 조정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라면 뭐 좋아. 이러면 상황 종료다. 알았어, 쇼자. 아니, 보스라고 불러야 되나? 멋대로 불러. 그러면 내가 생각해줄게. 그럼 일본풍으로 오야붕은 어때? 오야붕 나쁘지 않군. 저 사람 진심인가? 아, 내 돈! 넘어가. 방송이니까 리셋하고 싶지 않아. 수고했어.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거야? 식사? 아니면은 목욕? 일단 보고부터 하자. 어머, 딱 좋을 때 보스가 왔어. 둘 다 다 있군. 젠가 조자. 오야붕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모르겠어. 이 사람 어디까지가 진심이야. 네, 교수께 소위 너한테는 ATX 계획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작기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기고 싶다. 아무래도 그게 본두인 것 같군요. 그러면 그 ATX 계획이 뭡니까? 그래, 이 랑그레이 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심용 인형 기동병기의 개발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기체는 게스펜스트 마크2의 마크2를 대신할 퍼스널 트루퍼의 양산용 양산 시작기라고 해요. 퍼스널 트루퍼. 그러니까 외계인이 10m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로봇을 써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인간도 로봇을 만들어서 대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만든 게 퍼스널 트루퍼죠. 이제 그 건담으로 치면 모빌 슈트? 반은 정답이야. 그 외에도 AT 계획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체가 있어. 그래. 큐스케도 보스의 기체를 보면은 놀랄걸? 내가 보증할게. 아니, 그런 걸 보증해도 좀.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프로젝트 아닌 것 같군.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예리하네? 감이 좋군, 교수께 소위. 일단 ATX 계획은 지구권에 닥쳐오는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계획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뭔가 그 예 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얘긴가? 뭔가 제대로 설명 안 하는군. 하지만 그 위협에 대한 연방정부나 연방군 상층부의 위기감이 너무 약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위협에 대항할 만한 자들을 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쿄스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사람, 즉 네 번째야. 네 번째로 선택받았어. 네 번째? 우리들 ATX 팀에는 또 한 명의 멤버가 있거든? ATX 팀? 우리들의 부대명이다. 그러면 쿄스케 남부 소위 환영한다. 잘 부탁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 누나한테 물어봐. 연상이죠. 일단 3 사이즈부터 물어볼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따분하진 않을 것 같다. 진짜 천운이다. 이런 부대 들어오는 것도 천운이야. 아, 돈 날렸잖아. 게스트패스트 터져가지고. 파일럿 육성해봐야 소용없고. 얘를 개조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줘야지? 이 M950 머신건이란 게 있죠. 이게 머신건인데 이게 존나 좋은 무기야 이게. 일단 이게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걸부터 먼저 개줘야 되나. 근데 내가 고민 중인 게 더 좋은 게 있거든. 이거 말고도 나중에 하자. 뭐 넘어가 강화파츠. 강화파츠 뭐 있냐? 리페어 키트, HP 전해고, 전해고 카트리지. 아니 쿄스키한테 달아봐. 소용없어요. 아니 맞나? 아니야 다음 편 딴 거야. 쿄스키한테 달자. 네, 그러면은 3편에서 뵙겠습니다.